절로 들고 나는 물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그늘진 날이 없다. 바다가 그 삶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육지보다 넓은 바다밭을 두르고 있는 고흥반도. 그 바다밭에서는 한겨울에도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맛있는 바다의 꽃, 굴. 가리비나 굴, 껍데기 등 폐각을 줄로 엮어 바닷물에 잠가 놓으면 굴이 알아서 붙는다. 그리고는 바닷속 양분을 먹고 통통하게 몸집을 불리니 사람은 그저 거두기만 하면 된다. 뻘이 깨끗하고 좋고 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여기 고흥 지역에서 남면하고 이쪽 입금 쪽 이쪽으로 물이 아주 막 뚝뚝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의 손이 바빠지는 건 육지에 닿고 나서부터. 요즘은 힘 좋은 기계가 수고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정은 사람의 몫이다. 동네 아낙들이 저마다 조새를 하나씩 들고 굴을 깐다. 노련한 손끝에서 쉴 새 없이 피어나는 뽀얀 굴꽃. 크기는 자그마치만 남해 바다가 옹골지게 들어차 있다. 자랑은 무슨 자랑이요? 맛을 봐야 아지요. 맛에 자세 보세요. 맛을 보면 맛이 좋은지 군인지 압니다. 원재료가 좋으니 어찌 먹어도 맛있겠지만 굴 농사꾼이 꼽는 최고의 요리는 다름 아닌 굴구이다. 이렇게 해서 또 맛도 좀 보고 이거 별미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꺼낸 굴을 칼로 비틀어 열자 고흥의 지푸른 바다가 흘러나온다. 이게 이걸 못 먹어보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서 어떻게 죽었을까. 그러면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이거 먹어봐야 알아. 안 먹으면 절대 못. 노릇노릇 익어가는 굴전. 그 고소한 향기는 지나가는 이의 걸음도 멈춰 세운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에는 따뜻한 굴전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바다의 우유라 하니 영양은 말할 것도 없다. 어떻게 먹어도 깊은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고흥굴. 그 덕에 이 마을 며느리들은 솜씨 없던 세댁 시절에도 음식 타박은 면하고 살았다. 굴 까는 아낙들의 밥상에도 빠지지 않는 굴. 평생을 먹고 살았으니 지겨울 때도 됐건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굴은 한 가지 것만 먹지 않고 여러 가지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맛있어요. 해놓은 것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이 맛있어요. 밥때가 돼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사람들. 굴 덕분에 늘 든든한 삶이었다.
고흥반도 동쪽 해안에 자리한 백일도. 멀리 나서지 않아도 바다에 닿는 작은 섬이다. 바닷물이 멀리 달아난 지금부터 다시 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때에 맞춰 갯벌 작물들을 수확하려면 바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이 시기는 참고막철이다. 새꼬막하고 참고막은 이제 모양이 좀 다르고. 다르고. 요거 참고막은 이제 이 그 집이 골이 굵고, 예, 똥꼬막은 미늘미늘하면서 또 맛도 좀 덜하고 새꼬막도. 갯벌 안에는 손에 걸리는 게 다 꼬막. 마을에 갯벌 있는 건 바로 저금 통장이죠. 주민들한테는. 아, 돈 필요할 때마다 와서 캐가면 되니까. 지난 삶이 큰 굴곡 없이 흘렀던 것도 갯벌 통장 덕이었다. 부지런을 떨면 얻어지는 것도 많았다. 늘 잔액이 있는 갯벌 통장. 그렇다고 한 번에 꺼냈을 방도는 없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그것이 바다의 셈법이다. 생각할수록 지혜로운 바다다.